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데 저기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며?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시험을 해보아, 내가 얘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왜? 얘가 나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랑 마찬가지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상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맹목적으로 그렇게 써놨잖아.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또 무슨 기도예요? 자,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시험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의심의 구름에 그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암 걸리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시험해 보려고 그러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네, 조건적 사고방식. 하나님은 다 해보고, 그래서 말 잘 들으면 하나님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하나님. 뭐로 생각할 때, 내가 암 걸리기 한번 해볼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말 잘 들으면 복을 줄 거고, 또 암 걸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면 복 안 주고,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 인간의 사랑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이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얘기, 창세기 22장 이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로. 하나님한테서 내가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자, 더 봅시다. 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어떻게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반대 아니야.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정반대 말이 성경책 안에 있는 것은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사실은. 헷갈리고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정반대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고민을 해야 돼. 나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는 신학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그건 대답을 해주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가. 그럼 교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도 몰라도 되는 것 같아. 이러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써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써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성령을 받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야고보에게 이런 이해를 주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나에게도 오시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싶고 성령을 줘서 성경을 아주 깊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주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를 안 해? 고민을 안 한다니까. 고민 안 한다는 말은 성령을 별로 받고 싶지 않다니. 그 별 중요하지도 않아. 중요하면 고민해요, 안 해요? 예, 중요한 일이면 고민해요. 돈 문제가 얽혔다. 고민해요, 안 해요? 죽으라고 고민하지. 잠을 못 자도 고민하지. 그러나 성경에 고민이 생겨도 아무도 다 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의 차이예요? 중요성의 차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너희들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여기에서 돈 몇 푼 문제보다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라야 돼. 그게 별로 안 중요하면 구원이란 것은 중요하지도 않아. 돈이 더 중요해. 그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나의 생명이야.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결국은 가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이 돈보다 중요한 거 확실하죠. 그래서 돈 문제로 고민은 그냥 전 막 안 합니다. 그냥 막 손해 보면 뭐요? 손해 보고 말지. 나한테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답을 주시오. 아시겠죠? 자,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하나님께서 줘요, 인간에게? 아니지. 욕심은 누가 넣어줘? 예, 사단이 나에게 욕심을 줘. 욕심을 줘.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서, 미혹돼서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미혹시킬까?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믿는 게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 사람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이 잉태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고, 그 죄가 들통이 나가지고 뭐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딱 설명을 했는 거예요. 왜 이거를 못 보고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하는지.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은사,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건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성령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은 좋은 선물이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단 말은, 어떤 때는 좋은 선물 줬다가 어떤 때는 고생시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병 걸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세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여기 이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하나님은 야고보가 틀렸다는 거요. 그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야고보가 틀렸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잘못 생각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은 마틴 루터죠. 야고보서를 아주 깔봐요. 그래가지고 지푸레기 복음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참 놀라운 실수예요. 아시겠죠? 야고보서를 아차 잘못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그 로마서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 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믿음만으로냐? 행해야지.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뭐예요? 보여라. 이런 말 했다고. 야고보는 결국은 뭐예요? 행위주의자다. 이래서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바울을 또는 요한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브레이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악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랬다. 왜? 예수님 사단한테 시험 받았게 안 받았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았다고 그랬잖냐? 야고보가 틀렸잖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질문에 답할까요? 마태복음에 가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 시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 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안 받는다고 그래요. 자, 이런 서로 모순이 되는 듯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말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쭉 하시는 데 있어서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 성경 공부해봐야 진짜 도로암이 타버려요. 아무리 공부해봐야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 아시겠죠? 왜 이러냐?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 것처럼 들리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 말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받지 않았어요. 시험 받기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욕심을 시험했어요. 모든 시험은 무엇에 이끌려? 욕심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40일을 굶었어.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먹는 거야. 그때 사단이 탁, 그때 그게 제일 급한 게 식욕이야, 식욕. 먹고 싶은 욕심. 그때 사단을 와서 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뭐예요?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쳐주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 가지고 떡도 못 만든다. 그러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식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 돌멩이를 떡으로 못 만들 줄 아느냐? 그리고 또 뭐예요? 떡으로 만들면 그거 뭐예요?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떡으로 만들면 일석이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또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거부했어요.
거부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생명.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 줄에서. 그래서 떡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보다 말씀 생명이 더. 예수님은 그런 분이. 그걸로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단은 어떻게 증명해보라고? 짜잔 해보라 이 말이에요. 돈냉이 떡이 되라. 떡이 딱 빵이 됐어. 짜잔, 나 하나님 아들 맞지? 그거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어. 사단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사단은 그 40일 굶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나는 굉장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그럼 사단은 그거 확 해버려요. 왜? 말씀보다. 말씀이. 왜? 사단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은혜. 곧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 사단은 뭐를 주장해?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 조건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사단은 예수를 시험했으나 예수는 그 시험을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의 무엇을 사용해서 욕심을 사용해서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뭐 또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자,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싹 보내서 나를 다치지 않도록 다 해줄 거다. 한번 해봐. 예수님이 안 했어요. 거부했어. 왜 안 했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그 말 맞아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나 안 보내주나? 응? 한번 시험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믿어. 믿는데 무슨 시험을 해보고 안 보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확실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는 할 수 있다. 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나한테 마귀가 하는 말이 절만 해라. 그러면 이 천하 온 지구를, 지금 지구가 누구 소유라고? 사단은 자기 소유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이 그 마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구는 누구 지배하에 있다?
나의 지배하에 있다. 이게 왜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한계시록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게 되었다. 이거는 의견의 대립입니다. 이념의 대립. 그래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예, 땅으로. 너희들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땅은 사단과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아담과 이브라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왜 악령이 있는 곳에, 사단이 있는 곳에 인간을 그것도 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영적 몸이 아니야. 천사들은 다 무슨 몸이요? 영적 몸이야. 인간보다 그래서 단계가 높아. 한 단계 낮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영적, 그, 하나님을 반대한 영적 존재들, 이 우글거리는 이 지구에 왜 만들었을까? 이게, 여러분은, 이제, 예, 이게, 이런 질문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터져 나와야 돼. 창세기 1장 2절로 이 지구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지구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요? 빛이 없다는 얘기야. 빛이 없고 사랑도 없어.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이 공허해요. 죄가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이 얘기는 나중에 예레미야서 내가 땅을 본적 이거는 창조 때 얘기가 아니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없으며 빛이 없으며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봤더니 진리가 없다. 죄밖에 다 율법주의로 꽉 찼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도 사단이 무엇을 주장한 존재야? 은혜보다는 사랑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은혜를 베풀고 맨날 무조건적 사랑만 하다 보면 인간은 제멋대로 살아서 죄를 범한다. 안 된다. 율법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벌 줘야 된다. 그게 사단이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박사님, 모세는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나요? 또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고민이 많아요. 성경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정반대니까. 이 땅의 생각, 땅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요? 사단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로 생각하니까 하늘에는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 정반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버린가?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돼버린가? 분열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공산주의 뭐 이렇게 되듯이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분리가 돼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통일시켜야지. 이 큰 문제야. 하나님의 제일 고민이 뭐냐면 통일입니다. 에베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전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야. 결국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어디의 생각이요? 땅의 생각이야. 땅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야? 사탄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일단 그래 사단아 그래 율법으로 한번 해보자. 네가 원하는 대로 아시겠죠? 그게 이제 어둠이야. 사단의 생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은 누구요? 모세율법이요. 아침은 뭐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를 창세기 1장부터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작업도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 전체적인 윤곽,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분열된 우주를 어떻게 통일하셔야 되는데, 타협에서 통일할까요? 아니지. 누구 생각으로 통일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일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일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율법을 주장하는 생각은 조건적 생각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 놓고 주고,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키는 놈은 사랑하고, 안 지키는 놈은 뭐예요? 잘라. 벌 줘야 돼. 이런 생각에 두 다른 생각, 즉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의 생각과 율법의 생각,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전쟁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어?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 율법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더 중요한 것. 그 율법이 불완전했는데 그것이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전케 되면 그 율법은 무엇으로 다시 나타난다? 은혜.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빛나게 나타난다. 그게 아침이 되는 거야. 드디어 해가 떴다. 이렇게 돼요. 율법 시대는 캄캄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은 율법주의적 사고, 조건적 사고, 사랑. 하늘에 있는 것은 무슨 사랑? 무조건적.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자, 지금 이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은. 뭐를 설명하고 있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흙으로 이 사단에게 넘겨준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이 땅에, 이 죽음의 땅에, 죄의 땅에,
왜 내가 인간을 창조했게? 그리고 창조하고 인간이 사단에게 결국 속아서 다 죄인이 됐을 때 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얘들을, 인간들을 다 구원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우주의 뭐예요? 분열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위해서였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 나오겠죠. 그렇지, 나왔겠죠. 이 때문에 우주를 통일하려고 해야 되고, 우주를 통일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다. 그 이렇게 했다는 어디에 나와? 저 뒤로 가봐야죠. 곧 창세 전에, 예.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1장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째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가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 지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해야 우리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지구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이게 하나님의,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참 거창한 얘기가 돼가지고, 저도 옛날에는 이거 많이 읽었지만 무슨 소린지 모르고 지나갔어. 우리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천사를 창조하고 나면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무엇에 대하여?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무조건적 사랑을 보면 인간에게 뭐를 줘요? 선택의 자유를 줘. 아시겠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내 뜻대로 안 해도 사랑한다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도 말 안 들어도 사랑한다. 그게 선택의 자유예요. 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 없어. 율법을 봐. 이게 내 명령이야. 안 지키면 너는 뭐예요? 이거야. 그 선택의 자유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천사장이었어. 루스벨이라는 천사. 루스벨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 이거 이러다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전부 다 각자 선택이 달라지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이게 혼란 상태가 빌어지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러면 안 되잖아. 율법이라는 게 다 있어야지.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됐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무엇을 보내야 돼? 성령을 보내서 이 생각을 확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율법의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이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을 뭐예요? 창세 전에 알고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인데, 어디에 만들어 놓은 인간? 지구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구에 만들어진 지도록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들어진 인간들이야. 그래서 이것은 예정된 존재야,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예정된 존재야. 우리를 택해서,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흙으로 지구에다가 사람을 만들면 그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네,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는 환경이야, 이 지구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서 얘들을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겠다. 그래서 온 우주가 어떻게 해봐라? 한번 비교해봐라. 진짜로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 율법적 생각과 이 100% 은혜, 피조물에게 모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피조물들이. 그래서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 그래서 모세를 통해 다 이제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사회도 전부 조건적으로 변질되잖아.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말 잘 들으면 더 사랑해주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경쟁이 돼. 잘 보여야지.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경쟁을 하면 승자가 있고, 뭐예요? 패자가 있고. 하나님은 승자만 좋아해. 그렇죠? 그러니까 승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셨어. 이렇게 이제 폼 잡고, 이제 패자들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안 준다. 뭐 이런 식이, 패자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승자는 패자를 멸시하고, 자기들은 뭐예요? 교만해지고, 이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돼버린다. 그죠?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면 죽이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 다들 위선자가 돼. 왜?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 벌 주니까, 벌 안 받기 위하여 말 듣기 싫어도 어떻게 듣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인들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구에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하면 아무리 거룩하게 창조해도 어떻게 돼버릴 거야?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리 흠 없이 만들어도 뭐요? 흠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흠이 생겨 거룩하지 않게 변해버린 인간, 흠이 생겨버린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다시 거룩해지고, 흠이 어떻게?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거룩하지 않게 될 거고, 흠이 생길 거를 뭐예요? 창세전에 다 하셨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래서 지구에 사단을 보내놓고 지구에다 창조하면 인간도 사단같이 뭐예요?
변할 거다. 그래서 이 지구는 난장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알게 해야 돼요, 안 알게 해야 돼요? 뭐 하려면, 통일시키려면,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옳구나.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즉, 온 우주가 분열이 됐다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율법과 은혜로 분열이 됐다가, 언제 통일이 될까? 아, 역시, 율법은 불완전했고, 은혜가 완전한, 그렇죠. 완전한 사랑이 우리 인간을 흠이 생겨도 다시 복구시키고, 예. 그것이 이제, 여러분, 몸에 암 생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조건적으로 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야. 예. 서로 경쟁하고 미워해야 되고, 하기도 싫은 거를 잘 보이려고 막 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그 위선이죠.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유전자가 다 꺼졌단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이 없으니까 유전자 꺼지지. 그러니까 병이 든다, 이 말이야. 거기에다가 다시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쫙! 하고 들어가니까 유전자가 켜지고 암이 없어지고. 그래서 온 천사들과 온 우주의 다른 피조물들이 역시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구나. 라고 다 인정하고, 그러므로 이 우주는 다시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의견으로 통일시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지구에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창조하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죄를 짓게도 해보고 죄 지은 결과 온갖 병이 다 생기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십자가에서 그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의 그 복음이 들어가면 병이 뭐예요? 샥 나버려. 이런 것을 보면서 선택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천사의 3분의 1도 사단에게 동조했어. 그 3분의 1의 천사, 사단에게 동조하는 3분의 1의 천사를 우리가 이 지구에서는 그런 천사들을 더 이상 천사로 부르지 않고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 존재 자체가 영이니까. 그래서 악한 영, 이렇게 돼요. 그 악한 영은 귀신이에요. 아시겠죠? 그 귀신이 우글거리는. 그래서 이 땅에는 무속이 있고, 뭐, 온갖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중에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은혜와 진리.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무속 가운데서 그 율법주의적 그 경쟁,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헤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생기를 받아 회복되고 암도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믿고 받아들이면,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나타난대지. 이렇게 된다. 이게 우주 전쟁이야. 하늘의 전쟁. 아시겠죠?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전쟁의 이유가 뭔지, 전쟁이 발발한 원인이 뭔지.
왜 사단이 전쟁을, 사단이 전쟁을 일으켰다. 하나님을 질투를 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랬다. 예, 그 말 성경에 다 있어, 이사야서.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는 말이 그 무슨 뜻이냐? 이거를 해야 돼.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인천 무식한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세워놓고 통치를 하면, 응? 조건적으로 통치를 하면 통치가 더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단이 무슨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교만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의 주관, 그렇죠? 사상 자체는 똑같은데 사단이 더 높아지고 싶었다. 그러면 사단 진짜 바보죠. 지가 무슨 주장은 가르침은 똑같은데 사상은 똑같은데 이념은 똑같은데 사단이 더 높아지고 싶었다, 하나님 보고. 사단이 바보요? 사단도 천사인데. 예. 그러나, 이념의 문제야. 아시겠죠? 은혜,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진리다. 이 말. 은혜가 진리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랬죠. 그것과 인간을 통해서 준 율법.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그것의 대조와 비교. 그래서, 조건적 사랑, 즉, 율법주의적 정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 그 자유하고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자유하고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런 말로 오해를 해버려. 그래서 최고의 율법은 뭐예요? 성령이야.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인 그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율법 알아 몰라? 몰라요. 율법 율자도 들어본 일이 없어. 그 이방인들이 뭐를 받아들이며?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야.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 유대인들, 율법에 매달려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뭐하고 살아요? 사랑하고 산다고. 그때 그 성령이 준 그런 사랑의 삶은 율법 위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응? 율법 위에 있지. 사랑은 율법 위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결국, 하늘의 전쟁을 설명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하늘 전쟁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사실,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다 하늘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들의 뭐가 들어있어?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들의 구원을 통하여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율법보다는 훨씬 더 뭐요? 우수한 것이다. 하늘의 전쟁, 우주 전쟁 때문에 생긴 하늘나라의 분열도 통일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이 우주의 통일이야. 그 통일 과정에 우리는 어떻게? 투입된 거야. 투입돼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통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투입시킨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아,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하나님이 결국 희생되셨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따르지 않으랴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우주 통일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기로 예정하고 구원하시기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기로 이미 뭐 하셨다?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땅에 창조하기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게 하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자기 아들로 그 믿는 자, 결국 믿는 자가 자기 아들로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와, 조건적 사랑대로 살게 해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병만 들고 악하게만 변해,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배운 대로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 율법은 아무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했다. 은혜와 진리가 온전케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고 그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가 왔다. 이제 이렇게 성경 한 통으로 쫙 해결이 돼야 돼. 부분적으로 알고 외워 가지고 뭐 따따따따 해봐야 아무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이래 봬도 우리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동역자야. 우리 없으면 통일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직사게 고생하고 산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몸으로 다 겪어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우리니까 천국을 가도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뭐예요? 피조물들을 가르쳐. 가르치는데 가장 적임자야. 왜? 조건적 사랑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고 간신히 구원돼서 온 사람이니까 그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 죄,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율법주의적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틀린 생각인가가 우리를 보기만 해도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삐까뻔쩍할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이거 하나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멀티 유니버스. 예. 우주는 지금 수없이 더 많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우주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죄로 더럽혀진 우주는, 이 캄캄한 우주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뭐예요? 새 땅.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우주에서부터 이제 각 우주가 각 교회지, 하늘 교회지. 교회로부터 여러분 초청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서 이런 것을 진리라 그래요. 이런 진리를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죽어가는 그들의 유전자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